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발해 멸망 이후 만주에 세운 한민족의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후에 발해 멸망 후 만주를 잃어버린 한민족, 정말 발해 이후 어떠한 부흥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발해를 계승한 국가도 만주에 없었을까요?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인들은 발해를 부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거란이 동란국이랑 괴뢰국을 세워 발해 유민을 통치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926년경 후발해국이 발해의 왕족 대시에 의해 세워지죠. 후발해국은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생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죠.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는 대인선의 태자 대광현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대인선의 동생에게 밀려나며 대광현은 남해부에서 독립하였죠. 후에 고려 태조 왕건에게 기부를 하게 되죠. 후발해는 거란을 공격하고 일본과 후당에 외교 사신을 보냈다 기록하나 후발해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 끝이죠. 힘없이 멸망한 나라의 멸망년도조차 기록이 없음은 안타까움을 났습니다. 남경 남해부의 발해 귀족 출신의 열만화는 대인선의 동생과 힘을 합쳐 태자 대광현 세력을 몰아냈으나 후발해가 힘을 잃자 938년 스스로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열만화는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요나라를 치료하였으나 서허와 전쟁 중이던 송나라는 정한국과 요나라를 협공하지 못하죠. 열씨가 왕이었던 정한국은 오씨로 왕씨가 바뀌며 오현명이 정한국의 2대 왕이 되죠. 요나라는 정한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며 세력을 넓히자 1, 2차 대규모 원정을 통해 정한국을 986년 멸망시키죠. 995년 발해 귀족 출신 오소경이 발해 부흥을 외치며 거란의 반기를 들고 오랴국을 세웠으나 1년 만에 항복하고 명맥을 유지하다 여진에 흡수되죠. 발해가 멸망하고 거의 100년 지난 1029년 대저영의 후손 대열림이 발해의 부흥을 재창하며 칭제 건원하고 연호를 청경이라 하며 흥요국을 요동에 세우게 되죠. 흥요국은 형제국 고려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요와 송 사이에 중립을 지키던 고려는 흥요국의 지원을 거부하고 거란의 토벌군이 흥요국을 칠때 내부의 배신자가 성문을 열어 흥요국은 1년 만에 멸망하죠. 1115년 발해 유민 출신의 고역이 상경 임왕복 관할 요주에서 발해 유민을 모아 거병하죠. 요주에는 상당수의 발해 유민이 살았고 그 지역의 보병과 기병 3만도 고역의 거사에 동참하죠. 요는 소사불류 등에게 1차 토벌을 명했으나 패하고 2차로 소도소활에게 정벌을 명했으나 또 패하죠. 소도소활이 다시 반격해 고역 등을 사로잡고 수천을 참해 고역이 세운 나라는 멸망하지만 다음 해에 대발해국의 부흥운동에 도화선이 되죠. 1116년 발해의 귀족 출신 고영창은 발해 유민이 세운 마지막 나라인 대원국을 동경성에 세우죠. 요나라는 이미 세력 기울고 있었고 요나라의 토벌군이 동경성 탈환을 시도하지만 고영창은 이를 격퇴해내고 이름을 대발해국이라 칭하죠. 허나 급성장하던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고영창이 살해당하며 멸망을 당합니다. 대발해국을 끝으로 발해의 부흥운동은 끝이 나죠. 하지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인 김한보라 금나라 역사서에 밝히며 금이 우리의 계통임을 밝혔고 금나라의 여진족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이었으며 청나라의 황제 권륭제의 칭령을 받아 저술한 흠정만주 원류고에서 여진뿐만 아니라 발해와 부여 백제, 사만, 신라까지 만주의 역사에 포함시키며 같은 기만민족의 뿌리임을 확인시켰죠. 지금 만주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지만 우리의 뿌리가 만주에 있음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고구려 발해의 후손이며 그 역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할수 있죠. 고구려 백제 발해의 부흥운동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정체성이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만주에 섰던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